주인공은 어쩌다 마술 도구에 빠지게 된 걸까? 취업준비생 시절 다녔던 봉사활동.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겉돌기만 했다고. 네. 맞아, 저럴 때 마술 할 줄 알면. 가만히 묵묵하게 있으니까 무서워 보인다는 아이들도 있고 다가서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런 찰나에 우연찮게 마술을 보게 됐죠. 마술을 하기 위해서는 말도 잘해야 되고 맞아요. 연기도 풍부해야 되고 네. 상대방한테 신기하게끔 보여주기 위해서는 액션도 좀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 이거다. 마술 도구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점점 마술에 빠져들었고 다양한 마술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데.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활력이 됐던 것 같아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다음 날 일을 마치고 그가 향한 곳은 연기원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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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을 배우러 왔어요. 아시죠? 이병주 마술사. 마술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 아이고, 여전하시네요. 참 화려한 퍼포먼스와 실력을 겸비한 차간둥이 마술사 이명준. 제가 꿈이 이제 마술 공연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마술 도구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마스터한테 배우면 좀 더 이렇게 일치월장할 수 있고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언젠가 정옥민이라는 이름을 걸고 마술 공연을 하고 싶다는데 오늘 배우는 마술은요? 이 손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그 마술사를 타겟으로 하고 개발한 마술이다 보니까 일단 일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따라하기에는 많이 어렵죠.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요. 연습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빛을 공중부양시키는 초고난도의 마술이라고. 공중부양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하시겠다고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그럼요.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주인공을 위해.